동의보감에서 밤은 한자로 율자라고 하며 성질은 따뜻하고 기운을 복돋아주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며 신장의 기운을 복돋아준다고 하였습니다. 밤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하며 칼슘, 철, 칼륨 등의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몸이 약한 분들에게 질 좋은 영양식이 됩니다. 밤은 원기를 북돋아주고 소화기 계통을 튼튼하게 해주어 이유식과 환자 회복식 재료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하여 성장기 청소년에게 좋으며 성인병 예방, 피부 미용, 피로 회복, 감기 예방, 숙취 해소 등의 효과가 좋습니다. 밤의 단백질은 체내에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양식입니다. 밤을 먹는 방법으로는 군밤, 삶은 밤, 샐러드, 비빔 양념장, 갈비찜, 영양밥, 아이 간식의 스낵 등 다양한 용도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밤의 효능과 보관 방법,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밤의 효능 첫 번째, 고혈압 개선 및 신장 강화에 좋습니다. 밤에는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륨 성분은 체내에 유해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면 삼투압 작용이 약해져 혈압이 떨어지게 되므로 고혈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밤은 신장의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장을 강화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을 강화하여주는 밤의 효능으로 신우신염 등으로 인한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도 밤을 섭취하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밤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므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밤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과중한 업무와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 체내에 활성산소가 쌓이게 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여주어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세 번째, 근력 강화에 좋습니다. 나이가 40살 이상이 되면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하며 80대 근육량은 20대에 비해 40%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해주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에는 근력 강화에 질 좋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체의 근육 손실로 인하여 힘이 빠지는 분에게 밤은 질 좋은 단백질 보충제가 됩니다. 두축나무 껍질과 밤을 함께 달여서 드시면 하체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노화 방지 및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밤은 쌀에 비해 비타민 B1을 4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피부를 윤기 있게 가꿔주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밤에 풍부한 비타민C는 신체의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의 트러블 등을 없애주어 맑고 깨끗한 피부로 만드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는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의 노화를 억제해주어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밤에 다량 함유된 리놀레산 성분은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어 줄 뿐만 아니라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리놀레산 성분은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르기닌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작용을 하여 순환기 계통 및 심장 관련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당뇨에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그 자체로 췌장과 혈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밤에는 섬유질 성분이 풍부하며 비타민C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주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하므로 당뇨에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남성 건강에 좋습니다.
밤에는 아르기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도 이 혈관 확장 기능을 이용한 약물로 일산화질소는 음경으로의 혈류를 개선하고 발기를 개선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기닌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성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위건강과 변비 개선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보감에서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며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하였습니다. 밤은 위장을 보호하며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과당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 성분은 위장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력이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밤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대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므로 변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아홉 번째, 숙취 해소와 이뇨 작용에 좋습니다. 밤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 성분은 알코올의 분해 및 산화를 도와주어 숙취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방의학에서는 신장을 보호하고 이뇨 작용을 도와주어 신장의 과일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밤에 함유되어 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몸이 붓는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밤의 효능 마지막 열 번째, 뇌건강에 좋습니다. 밤에 풍부하게 함유된 엽산과 리보플라빈, 비타민 B,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뇌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집중력 향상 및 인지력 그리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뇌건강 증진에 좋습니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의 뇌발달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눈 건강, 설사, 배탈, 괴혈병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밤 보관 방법. 첫 번째, 냉장 보관 방법. 밤은 잘못 보관하면 금방 벌레가 생기므로 다른 작물보다 보관법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밤을 씻어 그릇에 담고 푹 잠길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어준 후 1시간가량 지난 다음 물 위로 떠오르는 밤을 골라냅니다. 물 위로 떠오르는 것들은 썩거나 벌레 먹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져낸 밤을 깨끗한 물로 씻은 후 구멍을 낸 비닐팩이나 양파망에 넣어 김치냉장고나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두 번째, 냉동 보관 방법. 더 길게 밤을 보관하려면 찐 밤을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찐 밤을 깐 후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여 드실 때마다 조금씩 꺼내 다시 데우면 더 오래 밤을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익게 찌지 말고 살짝만 찌어야 껍질을 깔 때 으스러지지 않고 까기가 편합니다. 밤을 찌거나 껍질을 까지 않고 생밤을 냉동 보관하면 절대 안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밤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이 많은 분들은 과다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밤의 효능과 보관 방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